자, 이번 시간부터 총한 4개 정도의 디버거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개발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모든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든 코드를 스스로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지막 프로젝트는 좀 길어요. 마지막 프로젝트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서 작성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 개발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뭐 모든 기능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그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그 API들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윈도우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디버깅을 하기 위한 함수들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링크가 있긴 한데 윈도우에서 디버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API들을 활용을 해서 디버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ptrace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레벨 2를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create process. 자, 새로운 프로세스랑 그 프로세스의 주 스레드를 상상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인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wait for debug event. 그 다음, continue debug event. 요거는, 디버기를 생성을 해놓고, wait for debug 이벤트를 실행을 하면, 이벤트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continue debug 이벤트 해주면, 이 프로그램의 실행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버깅 API를 사용을 해서 이제 디버거를 제작해 볼 건데 앞에서 어태치를 할 때는 오픈 프로세스라는 API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디버거 상에서 디버기를 로드를 할 때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버거 프로젝트에서는 이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예제를 중심으로 할 건데 얘도 일단 예제를 만들어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디버그 1 프로젝트. 디버그 1 프로젝트는 API를 총 3개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우선 create 프로세스로 디버기 대상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로드를 해주고 wait for debug 이벤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디버기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죠.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를 뭐 어떻게든 처리를 해주고요. 처리를 하고 다시 continue debug 이벤트를 실행시켜주면 이 디버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지속시켜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debug 1이라는 이 디버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노트패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벤트 코드에 해당하는 그 이벤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벤트 코드 값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따로 이제 이벤트를 핸들링하지 않고 단순히 그 이벤트 코드만 출력해주는 디버거가 되겠네요.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시고 파일, new, project 하신 다음에 윈서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윈서미 콘솔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디버그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empty 프로젝트 콘솔 애플리케이션 체크를 해준 다음에 finish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들어가셔서 아이군요. 닷넷 리플렉터 이런 거죠. 꺼버리면 자 여기 보시면 소스에다가 소스를 하나 추가해야겠죠? 디버그 1.cpp.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헤더를 한번 불러오고 sdo.h t차로 한번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windows.h 자, 함수는 총 두 개만 만들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우리 그 디버그 이벤트 코드에 따라서 어떤 이번 이벤트 코드인지 그 코드를 출력해 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print event라는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가장 먼저 create process를 해야 되는데 create process를 위해서 여러분들 선언해 줘야 될 변수가 있죠. startup info si 그 다음에 process information pi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스타트업 인포가 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 SI랑 PI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제로 메모리라는 API를 호출시켜서 SI size of SI 그 다음에 제로 메모리 또 하셔서 PI도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SI 안에 보면 SI 구조체 보면 이런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이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SI 요 SI 자체의 사이즈 얘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 모든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죠? 왜 얘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create process에다가 넘겨야 되는 인자 중에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죠? 프로세스 실행 형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스타트업 인포 구조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실행 결과 확인을 위한 정보를 위한 프로세스 인포메이션 구조체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선언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디버깅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 디버거를 만드실 때는 디버그 프로세스라는 플래그를 던져 주셔야 돼요. 얘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아규먼트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좀 테스트하기가 불편해서 아예 인자를 적어줄게요. Windows System 32의 notepad.exe라고 우리가 지금 디버기의 실행 파일 주소죠. 디버기 패스.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경로를 풀 경로를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eate process 호출합니다. 자 가장 먼저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널로 주시고 커맨드 라인 있죠? 요거를 sgcmd 라인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security attribute는 null 그 다음에 이 상속을 어떤 그 핸들을 상속받는지 이것도 null이 false 독립된 프로세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debug process라는 플래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null 이것도 null 마지막에 si랑 pi를 넣어줍니다. 뭐 이렇게 그 create process를 호출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윈도우 API를 쓰실 때는 반드시 그 MSDN을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뭐 시습이니까 예외 처리나 어떤 이 API를 호출했을 때 결과를 그 처리해주는 걸 안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된다기보다는 안 해도 뭐 무관하지만 나중에 프로젝트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커지면 반드시 이 중요한 시스템 API를 호출했을 때 그 결과를 해석하는 그 요 결과 값을 처리해주는 부분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냐 하면은 create process의 return 값이 있죠. 함수가 성공을 하면은 0이 반환되고요. 실패를 하면 0이 아닌 값이 반환이 된다고 하고, 그 에러에 대한 에러 코드를 보고 싶으면 get last error를 호출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면,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함수가 실행이 성공을 하면 0이 아닌 값이 반환이 되고, 실패를 하면 0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실패를 하는 경우를 잡아보려면, 이렇게 느낌표를 해주면, 실패했을 때가 0이니까 0의 반대는 1이 되겠죠? 그래서, get create process error라고 출력을 하고,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여기다가 에러 코드까지 보고 싶으면요. 퍼센트 D 하신 다음에 get last error까지 바로 출력을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름대로 예외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버그 이벤트를 받을 디버그 이벤트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얘도 디버그 이벤트 구조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루프를 들어갑니다. 루프를 들어가고, 이번에는 wait for event, 디버그 이벤트를 호출하시는데, 자, 인자에는 이 구조체를 넘겨주시고, 구조체의 주소랑, 그 다음에 무한대로 대기하겠다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에러가 날 수 있겠죠? 뭐 이것도 에러 처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요것도 동일한 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0이 떨어지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루프를 빠져나오도록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벤트를 핸들 해주셔야 되는데, 따로 뭐 핸들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벤트 코드를 출력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이벤트라는 걸로 함수로 보내줍니다. 위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이벤트를 받아줘야겠네요. 디버그 이벤트의 주소를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됐네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게 이제 나름의 그 단순히 이벤트 코드를 출력해 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이번 그 첫 번째 코드의 나름 핸들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핸들링 해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는 아니죠. 원래 이제 디버그 프로세스의 실행을 지속시켜 주려면 continue 디버그 이벤트를 호출하셔서 process id랑 그 다음에 thread id랑 continue.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ntinue debug 이벤트를 호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debug 이벤트 요거를 받아왔죠, 그쵸? debug 그 받아온 이벤트에 대한 그 process와 그 스레드 아이디를 요 인자로 넘겨주고,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그 스레드를 실행을 지속해라. 지금은 왜냐, 요 상태에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디버그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 멈춰 있는 상태를 지속해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루프에 들어가고 또 이벤트를 대기한 다음에 이벤트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 프린트 이 이벤트로 들어와서 또 프린트 이벤트를 처리해주고 또 컨티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그냥 간단한 출력만 해볼게요. print 이벤트 코드 하셔서 퍼센트 D로 봤습니다. 그래서 D 이벤트에 DW 디버그 이벤트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만 일단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rintf 이렇게 이렇게만 한번 출력을 하고 F5를 한번 눌러주면 노트패드가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벤트 코드가 뭔가 막 출력되는데 제가 이 엔터를 안 넣어줬네요. 다시 F5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됐나요? 노트패드가 실행이 됐고 그리고 보시면 이벤트 코드가 막 떴죠? 네, 위에서 막 366616 이런 식으로 이벤트 코드가 계속 되고 프로그램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더 이상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는 상태고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셔서 작업관리자를 한번 보시면 노트패드가 실행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제가 여기서 이 부모 자식 관계라고 그랬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 거고 실제 시스템 상에서는 그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형태로 로드 되진 않습니다. 독립된 프로세스로 뜻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독립된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고요. 다만 그 제어권을 디버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 자식으로 그냥 표현한 거지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는 부모 프로세스랑 자식 프로세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이건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린 코드에서 붙여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벤트 코드 번호가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요 값이 다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define 되어 있죠. create process debug 이벤트는 3이에는 정의되어 있고 exit process debug 이벤트는 5가 정의되어 있고 그 이 정의되어 있는 define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이거를 다 매칭시키지 않으시고 요 코드에 해당하는 게 들어오면 이거는 지금 exception debug 이벤트다 라는 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define 되어 있고 그 해당하는 이벤트 코드를 그냥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한번 F5로 실행을 해주면 어떻게 됐나요? 자, 위에 보시면 프로세스가 크리에이트 됐고요. DLL들을 막 로드를 한 다음에 뭔가 디버그 이벤트가 하나 떴고 그 다음에 로드를 하고 결국엔 이게 프로세스가 로드가 되면서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들을 로드한 이벤트들이 떴네요. 여기서 한번 X로 한번 꺼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Exit Process Debug 이벤트까지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이벤트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그 이벤트를 받게 되면 분모라죠. 디버거 프로세스에서 얘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디버거를 만드신 거예요. 네. 자. 물론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디버거가 이런 원리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살붙이기예요. 여기서 어떠한 기능을 추가를 하고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지만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버거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